반갑습니다. 윤리 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단기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오늘 뭘 한번 얘기해 볼 거냐면요. 좋은 경주마를 고르는 방법은 뭘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갑자기 또 뜬금없이 아니, 강상식 선생님 생육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찍어야지 무슨 좋은 경주마를 고르는 방법을 찍습니까? 저희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경주마를 고르는 방법이란 게 과연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이 과연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올바른 기준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좋은 경주마를 고르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 그 다음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켈러 경주마 경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 1,000마리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요. 1,000마리 중에서 단 5마리만 우승하는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0.5%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마리 비싼 거 아시잖아요. 웬만한 자동차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경주마를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정보망을 가지고 있겠죠. 엄청난 전문가들을 고용하겠죠. 근데 그들이 산 말이 단 5마리만 우승하는 거예요. 1,000마리 중에 0.5% 확률입니다. 확률 되게 떨어져요. 결국 복권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박하는 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아세요? 이 1,000마리 중에 995마리 있잖아요. 이 중에 나머지 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3분의 1은 아예 경주에 부족한 판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꼼꼼히 살펴보고 말을 샀는데 얘가 1등은 못해도 최소한 2등, 3등 요 정도는 한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 즉 한 330마리가 경주를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몇 억을 주고 샀는데 자동차를 5억을 주고 샀는데 달릴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판단했을 때는 3분의 1은 경주에 부적합한 말이에요. 또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주를 하다가 부상당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요, 되게 웃겨요. 아주 특이한 증후군이 있어요. 바틀비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3분의 1은 달리다가 내가 왜 달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경주마야. 너의 삶은 이 경주에서 우승하는 거야?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얘가 경주에서 우승한다고 당근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휴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달려야 될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뭐 채찍으로 갈기겠죠, 기수가. 처음 맞을 때는 아파 이러지만 계속 맞다 보면 그냥 걸어가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000마리 중에 5마리만 우승하는데 나머지 말들은 아예 3분의 1은 경주에 부적합한 말이니까 달릴 수도 없는 자동차를 산 거예요. 쓸모도 없는 물건을 몇 억짜리 주고 산 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3분의 1은 그래 경주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왜 달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말들을 뽑았길래 어떤 기준으로 말들을 샀길래 이런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경주마 선정의 전통적 기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말 얘기 나오면 뭐합니까? 혈통이 좋은 말이에요. 엄마도 경주에서 우승했던 말이고요. 아빠도 경주에서 우승했던 말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혈통이 엄청나게 좋은 그린몽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린몽키. 녹색 원숭이인데 이 녹색 원숭이란 말은 엄마도 경주에서 여러 번 우승했던 말이고요. 아빠도 경주에서 여러 번 우승했던 말이에요. 근데 171억에 샀는데 상금이 1,000만 원 받고 끝났어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의 아들이란 야구선수가 있었어요. 전설적인 선수죠. 그 아들도 전설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손자라고 불려요.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농구 선수 중에도 한국 농구의 전설인 분이 있죠. 그의 아들도 농구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의 자녀들이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운동선수였는데 아들은 평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혈통이 좋은 선수들, 아버지로부터 특정한 유전자를 부여받은 선수가 부각되는 것이지, 그 외에 아버지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거나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린몽키라는 말은 171억, 혈통은 진짜 모두를 압살하는, 여러분 말로 하는 모두를 압살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상금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70억, 9억, 9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이 말을 산 사람은. 두 번째, 좋은 혈통? 그래, 혈통도 중요하지만 말이 달려야 되잖아요. 달려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신장, 체중, 이 비중이 좀 중요하잖아요. 키가 클수록 잘 달리니까. 그래서 신체 지수를 따집니다. 신장이나 몸무게 등의 객관적 정보를 따지는데 이 객관적 정보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키 크다고 농구를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축구를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달리기는 축구의 기본이긴 하지만 달리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역습 시기에 역습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축구 감각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샤인 볼트 같은 경우에 세계 100m 기록, 신기록 보유자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축구선수로 데뷔했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자, 신체 지수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건 아니에요. 근데도 객관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신체 지수를 따집니다. 세 번째, 부상 경력은 없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자, 3분의 1의 말이 경주 도중에 부상으로 없어져요. 가다가요, 너무 자기의 속도를 못 이겨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속도 때문에 폐활량이 달리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가 터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의 경력이 있어도 우승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부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상에서 재활했던 대표적인 선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도 무릎 부상이었는데 재활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투수를 하고 있는 류호진 선수도 부상이 있지만 재활에 성공했잖아요. 부상 여부가 그 사람의 기량 또는 그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번째는 이런 것까지 동원합니다. 걸음걸이가 어떤가. 근데 걸음걸이는 각 전문가마다 다르대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말을 사서 대부분 실패한 겁니다. 근데 전설적인 말의 우승 가능성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겁니다. 경주마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프 세이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삶의 무리함을 느꼈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벽에 걸려있는 말 사진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말 경매에 뛰어들고, 말 경매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자, 이 중동의 부호가 이 말을 살려고 하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그 수백만 마리의 말 중에 어떤 말을 사는 게 나을지, 그 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아메리칸 파루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신장이 56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평균 수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신장, 체중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몸무게도 100분위가 61밖에 안 돼요. 100까지 가야 되잖아요. 90까지 가야 되잖아요. 혈통도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목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말은 달리는 거다. 달리는 존재랑 뭐가 중요합니까? 폐활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육이, 말의 근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육에 적절하게 혈액을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했던 게 좌심실이었는데 좌심실의 크기가 100분위로 99%였어요. 물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말이 경주마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뭐냐면 전체적인 내부 장기가 커야 된다. 내부 장기 전체가 크고 그중에서 좌심실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데이터를 내봤더니 좌심실의 크기가 경주마로서 우승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좌심실만 너무 크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내부 장기도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이 아메리칸 파루아라는 말을 중동의 부호한테 사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152마리 중에 63번째 가격입니다. 왜? 신장과 몸무게 보니까 중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통은 좀 좋은 편입니다. 한80몇 마리 중에서 한 63마리니까 혈통 보고 좀 올라간 거야. 근데요, 경매 낙찰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3억 원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린 몽키가 얼마였어요? 100억이 넘었잖아요. 얘는 3억이에요. 152마리 중에 63번째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해에 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돼요. 30년 만에 삼관마가 탄생한 겁니다. 30년 만에 삼관마니까 세 경기에서 우승한 말이 탄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건 뭐냐면, 기존의 관례대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기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걸 찾아내야만 여러분은 공부를 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아니면 최대의 투자를 한 만큼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때 성적 향상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비중을 생각해 보세요. IQ? 예전에 IQ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IQ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IQ가 뭔데? 물론 IQ라는 것도 이런 거겠죠. 타고난 거다. 근데 아버지가 의사이면 자녀가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버지가 교수일 때 자녀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성적과는 상관관계, 비례관계나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환경의 문제지 유전자의 문제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공부 시간이 중요할까요? 이 순공부 시간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순공부 시간이 그래, 이거구나. 그 말의 체격, 즉 신장과 체중 등의 객관적인 요소구나. 근데 순공부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순공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밀도 있게 진행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종 인증 올릴 때 오늘 몇 시간 공부했다, 무엇을 공부했다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저게 자신의 공부와 자신의 학습과 자신의 성적을 책임질 수 있는 인증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안 해도 풀수 있는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풀거나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풀거나 특정 유형의 적절한 방식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풀지를 못해요. 물론 순 공부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 공부 시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 과거 성적. 자, 이건 부상이 있느냐 없느냐. 즉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 성적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성적이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쌓아왔던 학습 능력이잖아요. 과거의 성적이 높을수록 미래의 성적이 또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과거의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나는 과거의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 성적 향상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나는 과거의 성적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성적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윤 같은 경우를 보면 9월 모의고사 1등급, 6월 모의고사 1등급, 9월 모의고사 1등급, 그다음에 수능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의 성적이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지만 미래에서 특정한 계기에 따라서 이 성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집중 능력. 근데 과연 집중 능력이란 게 뭘까요? 잡생각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독서실에 앉아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집중력이란 그 제시문, 그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고의 집중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적 향상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사고 능력을 평가해 봤는가? 내가 어떠한 사고방식이 부족한가를 생각해 봤는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왔다. 아, 성적 안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아, 성적이 안 나왔다. 강사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사고력의 본질을 알고 사고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고력을 가지고 집중하고 사고력을 높일 수 있게 공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를 많이 푸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거든요. 왜? 인간의 머릿속엔 기본적으로 특정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력, 독해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 뭡니까? 추론력. 그 다음에 비판력. 마지막이 종합적 사고력 능력인데 이걸 보통 우리가 4대 사고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력이 또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어 공부 잘 못한 학생들 기본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영어 단어부터 외우죠. 수능 국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뭐부터 외워야 돼요? 단어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이해 안 된다? 특정한 상징어들을 외워야 돼요. 어휘력에 기반해서 이해력을 길러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요.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타고난 IQ도 아니고 내가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었는지 몇 시간 강의를 들었는지는 순공 시간도 아니고 과거의 성적도 아니다. 내가 집중해서 나에게 부족한 사고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대부분 뭐 수학은 좀 다르겠지만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어휘력과 이해력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5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학생들은 이해력에 기반해서 추론력을 길러야 되고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비판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몇 등급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고력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을 주로 풀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나는 문학이 약하다. 나는 비문학이 약하다. 나는 과학지문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나는 특정한 문제 유형이 약하다. 나는 특정한 단원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과연 어떤 사고 능력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 영역에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적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그 성적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약점을 보완할 때 여러분은 훌륭한 경주마를 기르는 눈을 가진 경주마의 마주가 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공부의 추인 그리고 경주마가 우승하듯이 여러분이 입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주마를 고르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성적 향상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